맞습니까? 이야, 참. 너무하다. 땀좀 흘려볼까요?
아.
아이고, 영달씨, 예, 어서오세요. 아, 이제 쉬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쉬는 것 못지않게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이제 뭐 사실상 서울 가는 것보다 뭐 여기 있는 게더 훨씬 낫네요. 진짜 나도 모르게 자연인이 돼버렸네.
네, 진짜 뭐 웬만하면 뭐 이런 말 저런 말안 하고 싶은데 참 진짜 여러모로 이놈이든 인연이든 참 진짜 족같네 족같아.
아이고.
아이고. 아이, 가시 참 엄청 많네, 씨. 아이고, 씨. 아이고, 진짜 병신들 육갑하는 것들밖에 없더라고. 아이고. 진짜 병신들 육갑 하는 거야. 아이 말이야, 어? 아이 씨, 우리가 동대문에 박정희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 한다고, 응? 어? 그렇게 하고 할 때는 모른 척하고 말이야, 우리 단톡방에 초대하고 해도 기도로도 안 해놓고 섭섭하다고 지랄하니까 참 어이가 없어, 어이가 없어, 응? 어? 막말로 일부러라도 귀 들어오겠다. 안 그래요? 응? 뭐 씨발. 아이고 참. 깜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입만 더러워진다. 착각을 해도 뭐, 정도껏 해야지.
아이씨. 어? 섭섭하면 내가 섭섭하지. 왜 지가 왜 섭섭해? 이런 씨. 이런 씨. 아이. 말을 말자, 말을 말아.
아니, 아니, 큰 병원은 오히려, 칠곡 경대병원은 더 오히려 허술했잖아요, 그죠? 더 허술합니다. 중소병원이 더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. 뭐, 칠곡 경대병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. 병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, 손소독 알아서 하라 그러고, 응? 그냥 들어가. 들어가면 그냥, 그 여자애가 하나 의자 같이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, 그 열감지 카메라로, 그것만 화면만 쳐다보고 앉았어. 그거 뭐 제대로 책정되겠어요, 그거? 그냥 알아서, 대구 사람들 걸리라 이거지 뭐. 여보세요? 아, 예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?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?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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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뭐저돈돈 돈이 필요하지 돈이 뭐. 예.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. 그 쓰레기, 소 쓰레기 같은 년 있죠. 예. 아니, 구속되라고 했던 년들 아닙니까? 네. 원래 그런 것들은 오래 못 가죠. 홍문종이한테 갔다 그러대요. 네. 아니, 또 좋은 일이한테 있습니까? 네. 네. 댓글 누가 올려놨던 모양이죠. 아, 예. 내려와서 지금 산에서 나무하고 있습니다. 예.
아버지가 이제 저 몸이 편찮아가지고, 예, 그래서 좀 그렇죠, 뭐. 예, 하여튼 뭐, 근처에 뭐, 모텔도 있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네네. 아니, 물론, 뭐, 나쁜 정도가, 뭐,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, 뭐, 개쯤 돋진 아닙니까?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. 예, 네, 맞아요, 예. 아, 그래요? 오. 원래 또 전라도 들끼리도 또 서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저끼리는 알지만은 남들은 뭐 전라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저들끼리는 이제 내색을 안 하려고 이제 서로 이제 배척하는 거죠. 아, 돈잘 벌고 있죠. 전라도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. 안정권에도 잘 벌고, 다잘 벌지 않습니까? 예, 그럼요. 그러니까, 이 보리뭉디 덩신들은, 뭐, 쇠가 빠지게 설치기만 설치고, 돈도 안 되고, 인정도 못 받고, 덩신들 아닙니까? 아예 그게 맞습니다. 네. 그렇죠. 예. 세운 거죠. 그렇죠. 키워준 거죠. 아, 그 말씀도 맞는데, 키워준 사람 은공도 모르고 까불면은 그런 놈은 제거시켜야죠.
아니, 그러니까 그런 정치하는 애들은 없어도 우리 한테 뭉칠 수 있다니까. 정치하는 애들이 한테 못 뭉치도록 만드는 겁니다. 팔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, 예? 그거 다 전부 다 정치하는 애들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. 그게 문제지. 일반 우리 태극기 들고 나왔던 사람들은, 예?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놈들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, 예? 음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. 아, 모르겠습니다. 그러시죠. 그 시간이 또 시간대도 그렇지 않습니까? 하여튼 뭐또또뭐볼 날이 있겠죠. 보면은 뭐또 좋게 이야기하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조만간 또 한번 봬야죠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아이고, 해 떨어지겠다, 해 떨어지겠어. 아, 뭐, 하여튼, 예외인 사람도 있죠, 예. 다가 그런 건 아니니까. 보리문디라도 또 뭐, 앵무리 잘하는 사람 있고, 뭐,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전라도만 앵무리 잘하는 게 아니고, 예. 경상도도 앵무리 잘하는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. 힘들다, 힘들어.
정말. 올 가을에는 진짜 돈 벌어가지고 전기톱 하나 사야 되겠네. 안 되겠네. 이 사람 성질배리겠네. 아, 서삼촌님 어서 오세요. 아,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십니까? 예. 어제 밤잠을 설치셔가지고 낮잠 주무셨나요? 아, 진짜 오늘 성질 버리겠다, 진짜. 이거 내일 하자, 뭐. 오늘 뗄 건 되겠네요.
죄송합니다. 아니, 사실은 올라갈 때 제가 12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요. 아예 혼자 올라가니까 심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또저 때문에 반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일부러 늦게 한 겁니다. 목적지를 한 80km, 네, 80km 정도 남겨두고 방송을 켰습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아야. 내려올 때는 사실 또 잠이 좀 왔고요. 와서 또 방송을 계속 켜놓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김천에 19번째 확진자가 나왔답니다. 오늘도 제가 그 포도밭 문제 때문에 포도밭에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, 아, 연세가 한 70대 후반쯤 되시는 분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, 아이고, 그분도 우리 영달씨처럼 씩씩하게 마스크도 안 끼고 막 그래 다니시더라고. 네. 김천에 19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상태. 물론 그 숫자에는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죠. 네. 순수하게 김천 사람은 한반 정도 될까요? 특히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여기 김천 한전 지사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폐렴 확진자로 예, 나오고 있네요. 제가 오늘 한 2시간 잤습니다, 지금. 예.
2시간 잤는데 괜찮습니다. 제가 진짜 이번에 동계훈련 덕분인지 아니면은 우리 저 LMS님 맘마따나 예, 스타35님이 몸에 좋은 걸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런지 다시 제가 20대로 아니 20대보단 제가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오히려 30대? 10대? 관절에서 삐걱삐걱 소리는 나지만은 체력 하나만큼은 동계훈련 효과 예, 그리고 좋은 몸에 좋은 걸 먹은 효과가 확실히 있나 봅니다. 제가 진짜 피곤한 줄 모르겠네요. 아이고, 이 정도만 하죠, 뭐.
자, 내려가 보겠습니다. 해가 이제 떨어졌습니다. 물도 한 모금 안 마셨네. 이게 지난번에 뭐죠? 더덕 껍데기 다른 물. 아이고, 안 가볍네. 내려갑니다. 아니, 배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, 근육으로 다 바뀌었다니까, 지금. 근육이 흘러 넘쳐서 그런 거예요. 뭐, 술을 많이 먹나, 요즘 뭐.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나. 아, 하긴 뭐, 어쩔 수 없이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는 건 있네요. 뭐 서울에서 떠돌이 할 때는 세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습니까? 요즘은 뭐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. 자, 뭐 노을이 보기 좋네요. 야경, 뭐 벌써 야경까지.
오늘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요? 영달시 대구에서 소주하고 삼겹살하고 사고 날라와요 빨리. 집에 있긴 있는데 얼마 양이 없어요. 소주는 스타35님이 보내주신 진로가 2병 남아 있고, 삼겹살은 벌집 삼겹살. 예. 두 마끼? 예. 아니, 두 뭉텅이 정도 있고. 완전 깨끗해졌습니다. 예. 찌꺼기 남은 건 오늘 모친이 그 화단에 거름으로 투입을 해버렸네요. 예. 괜찮죠? 나무 썩은 그 붓토니까. 아니, 사실, 삼겹살보다 소고기가 더 좋죠, 당연히. 그거 잘 알면서. 병아리. 병아리도 닭도 한번 키워보죠. 어차피 저 물고기 붕어나 잉어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 위에 계곡에다 키우기로 했으니까. 오늘도 이 와중에 도착해서 아침도 먹었고요. 한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점심도 먹었고 또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, 지금.
아이고, 이거, 이거. 아이고, 김천에 20번째 확진자가 나왔네요. 참. 그닭 키우려면은 435님한테 병아리 분양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, 작대기, 아이고, 좀 부족한 게 아니라, 뭐, 작대기 하나 좀 쪄서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닙니다. 아, 여기 나무 하나 쪼서 갈려고요. 요게 풀이 잘 붙더라고요. 예. 예? 아, 예. 아, 예. 예. 요거는 그냥 뭐 발로 부러뜨려도 되니까. 예? 아이고, 질질 끌고 가니까 온 동네가 시끄럽네. 이 나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요게 성장 속도는 빠른데 나무가 실속이 없죠.
네, 단단하지도 않고. 바람도 다 불었고, 낙엽을 좀 쪼서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어? 왜 화면에 태극기 나오는구나. 아, 돈이 없어서 차 유리는 못 깔고. 하여튼 어제 100만 원 들었다니까. 아이 또또 손볼 부분이 있어요. 에. 낙엽이 항상 여기는 바람이 양쪽에서 불어오르니까 여기 모여요, 그냥.
자, 여러분, 삼겹살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보긴 봤는데, 없으면 뭐 말고요. 예, 없으면 뭐딴 거라도 해서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따가, 예, 저녁 좀 맛있게 드시고요. 이따가, 군불떼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あ、 타이어 여기, 예, 타이어 영다씨가 잘 알죠? 김대구에 아주 뭐 전국에서 가장 싸게 판다는 카멘이야. 그 가격을 불러서 맞춰 달라니까 어제 맞춰 주더라고요. 도저히 못 맞추는 가격인데요 하면서, 예, 현찰 줄게요 하니까 맞춰 주더라고. 근데 뭐 그거보다 뭐딴게딴거 수리 한다고 돈이 더 나왔죠. 자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예. 자,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.